손끝이 진짜 많아. 진짜 많네요. 안녕하세요, 테디입니다. 브랜드 사업팀 마케터 이세별입니다. 주부 2년 차이고요. 매우 거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는 거. 난 하지 않습니다. 끈적거리는 게 너무 싫어서 핸드크림을 잘안 발라요. 실험실에서 쓰는 장갑 같이 생겼어요. 저는 되게 음식할 때 쓰는 일회용 장갑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쓸때 쾌감. 느낌 이상해. 지능에 손 넣는 느낌? 안쪽은 되게 촉촉한 에센스가 들어있고 향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스티커를 떼고 앞뒷면이 똑같아서 왼손 오른손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쪽도 한번 껴볼게요. 아, 이 손 써도 되지? 야, 말을 들어라. 이게 스티커가 살짝 마개 부분이 더 커요. 그래서 떼기는 쉬울 것 같은데. 이게 터치가 돼요. 한번 해보시죠. 오, 짱 신기해. 이게 되지? 끼우고 있으면 따뜻함이 1분 뒤에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시트팩이랑은 확실히 달라요. 오, 뜨뜻해지는 느낌이 있어. 불난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종이로 돼 있어서 그냥 찢으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종이를 썼네. 파워풀한 것만 써주세요. 뽕. 이거 진짜 근데 엄청 많아요. 되게 촉촉하고 사우나에 있다가 나온 느낌이에요. 엄청 부드러웠어요, 손이. 손이 건강해지는 느낌? 손톱에 큐티클이 진짜 지저분하고 주변에 물어 뜯어서 까시레기가 되게 많았는데 다 정리가 됐어요. 이거 진짜 좋은데요? 얼마예요? 전 이거 제 영혼의 파트너 장주영 과장님 여기다 얼굴 하나 띄워주세요. 네일 스티커, 네일 팁 많이 붙이는 사람한테 꼭 추천하고 요리 열정이 넘치는 새내기 주부들에게 추천합니다. 이거 빼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져 있을 것 같아요.